72쪽, 여기 본론부터 몇 차례죠? 연우, 반명, 하야 여기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반명, 하야. 그 연우가 세자의 이제 명을 받고 추 땅에 가서 이제 맹자를 뵙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반명이라고 해요. 반명. 우리가 이제 보통 복명이라고 그러죠. 회복할 복자를 써갖고 명령명, 회복할 복, 명령, 명령, 명자, 복명이라고 그러는데 반명이 그 뜻이에요. 명령을 받고 어디 가서 지시를 받은 다음에 다녀와서 보고하는 거. 그걸 이제 복명이라고 그러죠. 연우가 이제 복명을 하는 거예요. 연우가 복명해서 이제 정위 3년 지상 이제 3년 상을 치르기로 정한 거예요. 진공이 3년 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형 백관이 그 부형들 백관들이 개 부려고 할 모두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년상을 그 일가 친척들과 그 백관들이 모든 관료들이 다 그것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부려고 할 뭐라고 하냐면은 오 종국 노 선군도 막지 행하시고, 우리의 종주국인, 오 종국, 우리의 종주국인 노나라, 노나라의 그 선군들도, 그 앞에 인군들도 막지 행하시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3년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종주국인 노나라 선군들도 행하지 않았고, 또, 오 성군도 우리 등나라의 성군들도 앞에 인군들도 역 막지행리 하시니 또한 이것을 행하지 않으시니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년상을 동주국이 노나라 인군들도 행하지 않고 우리 윗대의 성군들도 그 3년상을 행하지 않았는데 지어자지시니 반지 불가 하이다. 그대의 몸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그이 진문공 그이 이때에 이르러서 이것을 반지 반지라는 것은 되돌리는 것 그것을 3년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3년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왈 또 지라는 것은 이제 그옛그이 역사를 기록한 이 글인가 봐요. 그 지혜 또 이르기를 지혜 뭐라고 했냐면은 상제는 종 선조라 하니 그 상제, 상례와 제례는 그 선조를 따른다, 라고 하였으니, 선조를 따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왈, 오, 유소, 수지, 야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 유. 수소지, 그것을 받은 바, 우리가 전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3년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세자의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을 그 부형 백관들이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부형은 동성, 노신이라. 그 같은 성의 원로 신하이다. 그러니까
중에 그 원로 신화를 부형이라고 한 거예요. 등여노 부문왕지 부이 노조 주공이 위장이라. 등여노 등나라와 노나라가 부문왕지 후 모두 문왕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왕의 후손들이 이 지역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노조 주공이 노나라의 조상들은 그 주공이 노나라를 처음 이제 맡아서 다스리게 된그 주공이 위장이라 으뜸이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맏이라는 거죠. 노나라의 조상인 그 주공이 맏이 되는 것이다. 길장자가 이제 상성으로 쓰이면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동지한 그 형제들이 그를 종주로 삼으니 형제 동지한. 그러니까 그 등나라나 다른 그 형제들이 가서 통치하는 나라들이 그 노나라를 종주국으로 삼는 거죠. 고로 등위 노국 위 종국이라. 그래서 노나라를 종주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종주국이라고 여기서 일렀다는 거예요. 연이나 위 이국이 불행 지 그렇지만, 두 나라가, 이국이 불행 3년지상, 그 3년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3년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나라 선군들도 행하지 않고, 우리의 선군들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제 두 나라가 모두 다 3년상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내 후세지 필이라. 이것은 후세에 잘못 전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후세지시가. 후세에 이것이 문제돼서, 잘못된 것이지, 비주공지 법이라. 주공의 법이 원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공의 법도에 3년지상을 하지 않는 게 그것이 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비주공지법이라 주공의 법은 아닌 것이다. 주공지법 본연자라 여기까지 읽었네. 주공지법이 본래 그러한 것은 아닌 것이다. 본래 그러한 것은 아닌 것이다. 지는 기하라. 지는 여기 지혜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는 기록이다. 후세 기록이라는 거예요. 인 지지연. 그 지의 말을 인용해서. 인 지지연. 지의 말을 인용해서. 석기의하야. 그 뜻을 해석해서. 이위 소위 여차자는. 이와 같은 소위는, 이와 같이 된 것은,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소위는, 계위 상세 이래 유소 전수하니. 대개 상세로부터 이래로, 계위 상세 이래로, 상세 이래로 유소 전수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전수받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비록 혹 같지 않으나 불가 개야라. 바꿀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혹 같지 않지만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전수받은 바가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이제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야. 연이나 그러나 지 소원은 지에서 말한 바는 지에서 말한 것은 본이 본래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본이 선왕지세 그 선왕의 그 세대에 부속소전, 그옛 풍속이 변하는 바, 부속소전의 예문 고이하야, 예문이 조금씩 반려되는 거예요. 옛 풍속이 전하는 바의 예문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의 통행자이니, 그 통행, 두루 통해서 행할 수 있다. 아이 통행, 두루 통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불이 이 뒤에 말을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후세 실내지 빈자야 아니라, 후세 실내지 빈자야 아니라, 후세에 예를 잃은 것이 심한 것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 말한 것은 그이 선왕 때의 구속이 옛날 풍속들이 전하는 바가 좀 예문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후세에 예를 아주 잃은 것이 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주보죠.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고종국 옛그 종주국은 여주공 형제지 위 제후 주공의 형제들 가운데 제후가 된 자인 것이라는 거예요. 제후가 된 자들. 주공지 형제지 위 제후자 즉 주공의 형제 가운데 제후가 된 자들은 계위 노국위 종이나 계위 노국위 종이나 모두 노나라를 위 종주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전국 시그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 지 전국 시에 등유 친노 위 종국야라 등유 친노 위 종국야라 등나라만이 오히려 그 노나라를 종주국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 물론 이제 그 주공의 형제들이 전부 다 제후가 된 사람들이 노나라를 옛날에는 종국으로 섬겼는데 이 시대가 흘렀고 전국 시대가 되니까 이 등나라만이 그래도 노나라를 종주국으로 여겼었다는 거예요. 법도가 그러한 법도를 등나라만은 그래도 지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남원장씨 말하기를. 고등 세자 문 맹자지 사면. 고는 살펴본다는 거예요. 뭘 살펴보냐 하면은 등 세자 문 맹자지 사. 등나라 세자가 맹자에게 물은 말. 질문한 말, 그것을 살펴보면, 즉, 3년지상은, 곧그 3년을, 부모의 상을 3년을 지내는 그 3년상은 기패야 구이라. 그 패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벌써 3년상은 폐지가 된 지가 이미 그 당시에 오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재주지 말세운이죠. 왜 그랬냐면 그 주나라가 말세에 벌써 이르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나라의 법도가 이 말세가 돼가지고 그 3년지상이 벌써 사라진 지가 오래 되었다는 거죠. 호로와에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오 종국 노 성군도 막지행하시고 우리 종주국인 노나라 성군들도 이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오 성군도 막지행이하라. 그 우리 성군들도 그 성년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오래됐다는 거죠. 3년상이 폐지가 된 지가 오래돼서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이몇번그 왕위가 바뀌어도 그 성군들이 3년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우왈, 황제는 종 선조라. 그 지혜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죠. 상례와 제례는 선조를 따른다. 라고 하였으니, 오유소 수지하라. 우리가 전수받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즉, 연즉, 기폐야 부이라. 이런 것을 보면 그 폐지된 것이 오래됐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폐지가 오래된지라, 세지 치란이 그 세상이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것 세지 치란이 사기비기 근저야 이것이 어찌 그 근저가 아니겠는가 세상이 그 다스려지고 혼란한 것이 그 근저가 돼서 그 3년상의 도리 그 폐해진 지가 벌써 오래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혼란해져가지고, 치란. 그것이 근조가 어찌 아니겠냐. 그런 것이 근거가 돼서, 치란이 이 근거가 돼서, 그 3년상의 도리가 지켜지지 않고 벌써 잊혀져서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주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보죠. 위 연우왈, 위 연우왈, 오 타일의 미상 학문이요. 호 치마 시검이러니. 금야의 부영 백관이 불 아족 야하니 공기 불능 진어 대사하노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 세자가 이제 연우에게 다시 그 스승인 연우에게 일러 말하는 거예요. 위 연우와의 금문공인 세자가 그 연우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타일에 내가 다른 날에 내가 지난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상 학문이요 일찍이 학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미상 학문을 하지 않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치마 말 달리기를 좋아하고 말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시검 그 칼뜨기를 좋아해요. 말 달리고 칼 쓰는 것 좋아했다는 거예요. 학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금야에 지금 그 부영 백관들이 불아족이야 하니 그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아족이야 하니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아. 왜 3년상을 고집하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공기 불능 진화 대사하는 그 대사를 그 부모님의 그 장례를 대사를 능히 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할수 없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야. 공기 불능 진화 대사하는 그러니 자위 보죠. 그대는 위아 문 맹자라. 나를 위해서 맹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응? 맹자에게 가서 다시 좀 물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연호 다시 부지 추하야. 다시 그 추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명령을 또 받고 연우가 다시 이제 추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문맹자한테, 맹자에게 다시 여쭤본 거죠. 문맹자한테. 이 상황이 지금 3년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부영백관들이 반대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연하다. 아, 그러하겠구나.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3년상이 치러진 지가 오래되니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겠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하겠다. 연하다. 그러고, 불가 이타 부자야라. 불가 이타 부자야라. 이타, 다른 것으로서 구해서는 안 된다. 불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서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공자와,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훈훈 것이든 인군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청어 청기하나니 청자 이 들을 청자는 이 맡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총재에게 모든 정사를 맡긴다는 거예요. 청어 총재하나니 총재에게 그 맡기나니 철 죽하고 철자는 마실 철자예요. 마시다, 마시다. 그 죽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이 장례를 치를 때 인군이 돌아가시면 그 밑에 세자는 그 모든 정사를 그 후임인 인군은 자기가 하지 않고 모든 정사를 그 총재에게 맡기고 자기는 죽을 마시고 면 침묵하야 얼굴은 아주 짙은 흑색이 돼가지고 뭐 제대로 이제 먹지 않고 아주 그 슬픔을 극도로 하기 때문에 안색이 그렇게 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즉위곡 그 자리에 나가서 곡을 하거든 즉위곡 이어든 그러면은 백관 유사가 그 백관 유사들이 막감 불에는 그 감히 슬퍼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그 백관 유사들도 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선지하라. 왜 그러냐? 이것은 훈손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손하기 때문에 그 백관 유사들도 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면은 상유 호자면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윗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하필 유
심언자이니 아래 사람들은 반드시 더 심함이 있으니. 그러니까 윗사람이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아래 사람들은 더 그걸 심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 아래 사람이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군자지 덕은 풍야요.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지 덕은 초야니. 소인의 덕은 풀이니. 비유하면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초상지 풍이면 풀 위에 바람이 가해지면 과할 가짜와 같대요. 상자는 과할 상자인데 거기에 위에 바람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풀 위에 바람이 불면 이 소리죠. 그러면 필언이라 하시니 반드시 누울 언자요. 반드시 눕는다라고 하시니 풀 위에 바람이면 풀들이 바람에 이렇게 눕듯이 그 윗사람이 덕을 큰 덕을 베풀면 아래 사람들은 그 교화에 따라서 잘 순응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그러니 시제 대자하니라. 이것은 맹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자에게 있을 제자는 달려있다. 달려있는 것이다. 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시제 대자하니라. 이렇게 이제 맹자께서 답을 이 연우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거겠죠. 호위는 개거성이다. 모두 다 거성이다. 좋을 호자, 할 위자는 모두 다 거성이다. 부는 부우의 반절이다. 복으로 읽지 말고 부로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복자로. 회복할 복자인데 다시 부로 읽으라는 거죠. 철은 천열의 반절이다. 철로 읽으라는 거죠. 불화조군. 앞에 나오죠. 부영백관이 불화 조기야 아니 할때 불화족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나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 불이야 만족기라. 나를 나로서 이야 만족히, 그 뜻에 만족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그 다른 사람들 그 뜻에 그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아족이라고 읽었다는 거야. 말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연이란 연기 불화족지연이라. 그 나를 만족하지 않게 여기는 거 불화족. 그 말을 그렇게 여긴 것이다. 아 그렇겠다고 동의를 한 거예요. 나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말을 그 말을 긍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연기 불화족지연. 불가타구자. 다른 것을 가지고 찾을 수 없다. 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당책지역이라. 마땅히, 나를, 자신을 체크해야 되는 것. 나에게서 모든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책지역이라. 방책지역이라. 총재는 육경지 장야라. 총재는 육경의 우두머리이다. 육경의 우두머리이다. 지금 말하는 이제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죠. 육경은 이제 육조판서를 얘기해요. 옛날에 이제 대총재, 그다음에 이제 사도, 종백, 사마, 그다음에 사구, 사공 이렇게 여섯 개의 그이 각부 장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화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 군사 를 담당하고 또 형조,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 사공 같은 경우에는 토목, 국가 토목, 그다음에 이제 예조 판서, 예를 담당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 판서들이 있고 그것을 전체를 이 총괄하는 또 총재가 있었죠. 거기 이제 총재가 그러한 장관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철은 음야라. 철은 마신다는 뜻이다. 신묵은 신흑색이라. 신묵이라는 것은 매우 검은색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흑빛이 됐다는 거죠. 즉은 취하라.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위 자리 지위에 자리에 나간다는 거죠. 상은 가야라. 조상지통할 때이 상자는 거의 가짜와 같다. 논어에 작상하니 논어에는 조상지통할 때이 거의 상자 이것이 윗상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논어에는 작상 상이라고 상자, 윗상자를 썼으니 고자에 통하라. 옛자에 서로 통해서 쓴다. 어는 보기하라. 누을 언자는 엎드릴 복자와 같다. 필원 이상. 여기 초상지 풍이면 필원이라 하시니, 그래서 필원 이상, 이 글은 모두 개 공자어라, 공자님의 말씀이다. 필원 이상은 모두 공자님의 말씀이다. 배행자 언, 반, 제, 세자. 자진, 기에, 이라, 하시니라. 맹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다만, 세자가 자진기에이, 스스로 그 슬픔을, 다함, 진기에, 그 슬픔을 다함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제이 있을지하고, 말 끝나 이자. 그것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말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맹자께서. 이게 뭐 어디에 달려있냐? 세자가 스스로 그 슬픔을 다하는, 거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시 말하기를, 당책지어기는, 마땅히 자기를 체크해야, 나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응 전면에, 이것은 전면에 응해서, 이것은 전면에 응해서, 고소 자진지 서리며, 진실로 스스로 다 해야 하는 바에 그 서를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자진지설. 내가
그 도리를 아주 극진히 다 나는 그거를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자진 기에는 그 세자가 스스로 그 슬픔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 자진 기에는 시흥상구, 이것은 상구의 불가타구지의 다른 것으로서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에 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 슬픔을 담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군홍의 인군이 돌아가시면 할때 군자는 그 인근 군자는 통 천자 제후이언이라 천자와 제후를 통해서 쓰는 말이다. 천자 제후를 통해서 여기 이제 군흥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인군자를. 청어 총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국가 정사를, 나라의 정사를 계청명호 총재요. 그 총재로부터, 그 모두 총재로부터 청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청명은 아주 일을 맡겨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비청정 총성주의라. 정사를 듣고 또 송사를 듣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청정 듣고 또 송사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듣는 그런 청정 청송을 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총재에게 모든 명령 권한을 다 줘서 맡기는 것. 그것을 여기 지금 청어 총재라고 했다는 거죠. 그건 청명어 총재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친이 돌아가시면은 그 모든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도에. 그래서 그것을 다 총재에게 일임해서 정사를 보는 것이지, 그 정치의 뭐 청정, 정치를 어떻게 해나 듣는다거나, 그 송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시 연우가 이두번 이제 그 출당에 가서 맹자에게 말씀을 듣고 와서 복명을 하는 거예요. 또 연우 반명한대 세자왈 연하다 시성 대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연우가 다시 와서 이 세자에게 복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그렇다. 맹자 말씀이 옳다는 거죠. 시성 대하라 하시고 이것은 진실로 나에게 달려 있다. 시성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5월 거려 하야. 거려 여망여자야. 5달 동안 여막에서 5달 동안 여막에서 거쳐 해가지고 거쳐 하면서 미우 명계 오늘 미우 명계 명령이나 경계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여막에 그 부친 장례에 오로지 그 마음을 다하고 정사는 총재에게 맡기고 일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미우 명계언을 백관 죽이니 그렇게 하니까 백관들과 그 인척들이 죽인 그 친척들이 다 종족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백관
족인들이 가위왈지라하며, 여기 조그만 걸로 호괄 개 다개자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짜가 여기에는 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개자 모두 개위 모두 말하기를 모두 일러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지 자 안다. 어? 저 세자가 뭘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지래 예죠. 예를 안다고 얘기했는 거예요. 지래 예를 안다고 그 백관 족인들이 다 그렇게 모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다 둘 동안 염막에서 있으면서 일체 정사에 관여를 안 하니까 모든 백관 종족들이 다 이제는 우리 세자가 예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급지장야하야 그 장래에 이르러서는 장래에 미쳐서는 마지막 이제 장래할 때 미쳐서는 사방 내 관지 하더니 사방에서 와서 다그 장례하는 모습을 다 봤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방 내 관지하더니 사방에서 다 보더니 안색지 척과 고급지에 조자 대열하더라. 그 안색지 척그 장래에 임하는 그 세자의 얼굴빛이 아주 그 슬퍼하는 모습. 안색지 척과. 그 다음에 고급. 이건 아주 소리 내서 우는, 거죠. 고급. 고급지에 그 곡의 슬픔. 그 곡소리의 슬퍼함. 그것을 보고 도자 대열하더라. 주문 오는 사람들이 대열 기쁠 열자인데 여기서는 그냥 기쁘다 하면 장례식에서 기쁘다 하면 그러니까 다 보통 이제 흡족해 하더라. 매우 흡족해 했다. 아주 그 세자가 아주 이 효성 있게 지극하게 장례를 잘 모시는구나 이렇게 흡족해 했다는 거죠. 제후 5월이 장이니 제후는 다섯 달을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5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니 미장에 그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거의려 중문지위의 하나님 거의 거처한다는 걸 우선 기대 의자죠. 염막에 이 거쳐 된다는 거야. 어디에 있는 염막? 중문 밖에 있는 중문지회. 중문 밖에 있는 염막에 임시로 거처를 한다는 거죠.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다섯 달 동안 중문 밖에 있는 염막에 거처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상 불원이라. 거상 중에 성례를 치르는 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상 불원이라. 고로 미유 명령 교계야 아니라. 그래서 명령과 교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고 미유 명령 교계야. 거상 중에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자가 명령과 교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좌전 은공 원년, 예. 그 춘추 좌시전 은공 원년 편에 보면은 천자 7월이 강한데, 천자는 7개월 동안에 걸쳐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동계 필지하고 동계 수레바퀴 괴짜죠. 수레바퀴
세 바퀴가 같다는 건, 동계가 같다는 것은, 이 도량형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이 모든 법도가 같이 운영되는 한 지역의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도 그저 어디 나라 밖국에 가면은 철도로 갈 때도 왜 바퀴를 바꾸잖아요. 북한에서 소련 가면 바퀴 이게 간격이 틀려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천자국의 이 통치를 받는 제후국들은 다그 궤가 같았다는 거죠. 수레바퀴의 그 거리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계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후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계 필지. 그 밑에 있는 제후들이 다 반드시 이르렀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온 동계는 이별 사이지 국이라. 여기서 동계라고 말한 것은 그 사이의 나라, 사방의 오랑캐의 나라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 중화에 이 천자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만 이렇게 그 사방의 주변 오랑캐 국가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계라고 썼다는 거예요. 동계 필지. 그다음에 제후는 5월이요. 제후는 다섯 달을 장사 진행되는 거예요. 천자는 일곱 달, 제후는 다섯 달. 그 제후는 다섯 달로 동맹지하고 동맹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다섯 달 동안 그 제후의 또 통치를 받는 그 주변의 동맹 들이 다 이르른다는 거죠. 동은 제방악지맹이라. 그래서 동이라는 것은 방악은 사방의 그이악 산악을 얘기를 해요. 동서남북 사방의 주요 거기 거점이 되는 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맹약을 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후와 동맹을 맺는 나라는 그 주변의 사방의 그 산악에 있는 그 전에 보면 이제 명당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곳에 와서 이제 맹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맹이라고. 그 제후는 다섯 달 동안 그런 이제 동맹들이 다 이르러서 이제 그 장례에 참여하고. 대부는 3월로, 대부는 석달 장례를 치르는데, 동의지하고, 그 같은 등급에 있는, 같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오고, 동의지하고. 아, 선비들은, 6월, 선비들은 6월로 외인지하고 선비들은 달을 넘겨서 하는데 한 달을 넘겨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외인 이건 이제 외척들을 얘기해요. 외척들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친척은 물론이고 외척들까지 다 온다는 거죠. 하는 온 부조의 각이 원근위 살아.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그 조문에 나아가는데 각기 그 원근으로서 이 원근으로서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이 장절이라. 그것을 장래에 그 별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조문 오는데 각기 원근으로서 차별을 두어가지고 그걸 인해서 장래하는 절도로 삼은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기 상대기에 예기의 상대기 편에
부모지 상은, 부모의 상은, 부모의 상은, 고, 의료, 그, 염악에 거처하는데, 불도 칠하지 아니하고, 침점, 거적자리 점자요. 침점, 잘때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아니라, 거적자리를 덮고 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 괴죠, 괴. 덩어리 괴짜요. 그러니까 벽에를 비고 자는 게 아니라, 상주는 그 흙덩이를 베고 잔다는 거예요. 딱딱한 흙덩이를 베고 잔다는 거죠. 거적자리를 덮고 그 연막에 거쳐면서 거적자리 덮고 흙덩이를 베개 삼아 베고, 그렇게 상주 노릇을 한다는 거죠. 하고, 비상사의 비상사면 불언이라. 그러니까 상사의 그 초상 치룬 일의 일이 아니면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사에 관한 일만 이야기하지 그 밖에 다른 말은 하지 않는다. 상주는 부모의 성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사를 홍제에게 맡기고 직접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위 지는, 아위 지는, 의, 유, 벌, 오로다. 여기서 가위 지, 모두 일러서 그 예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앞에 가 자. 이것은 아마 의심컨대, 그뭐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혹은 말, 혹자는 말하기를, 혹자는 말하기를, 개위 세자지 지레야라 하니라. 모두 일러서 세자가 예를 안다고 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석하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가는 방작개라. 가는, 여기서 가위, 왈, 지라 할때이 오를 가자는 마땅히 가, 개자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작, 가면, 불성, 물이라. 만일 이것을 가라고 쓰면, 가, 여작하면, 이걸 가라고, 여기처럼 가라고 쓰면은, 불성물리라. 물리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리가 안 된, 물리가 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위 지라. 가히 일러, 예를 안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가를 해석하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러서 세자를 아, 예를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다 개자를 써야지 물리가 통한다는 거죠. 임시왈, 임시 말하기를, 임시 말하기를. 맹자지시의 상례 기계 하나. 연이나 3년지상에 측은지신과 통질지의는 추로 인심지소 고유자. 임시가 말하기를, 임시가 말하기를, 임시가 말하기를. 맹자 때, 맹자 때 상례 기계, 상례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맹자 계실 때 상례가 이미 벌써 3년상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년지상에 측은지신과 측은해야 하는 마음과 측은해야 하는 마음과 통질지의는 그 아주 부모의 돌아가심을 애통해하는 그런 뜻은
그것은 주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주로 인심지소 고유, 우리 사람 마음의 고유한 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심의 고유한 건 뭐예요? 하늘이 이 우리 모든 그 사람들에게 풍부해 준그 본성의 고유함,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미상 무야 언만은. 그래서 애당초 일찍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찍이 본래 다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 망할 망자는 이제 없을 무자로도 읽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로 읽어야 돼요. 일찍이 애당초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하늘로부터 고유하게 다 풍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유기 이거 유속지태라. 그것이 오직 그 유속의 폐단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유속의 폐단에 빠졌기 때문에 시로 그래서 상기 양심이 불사지이니라. 그래서 그 양심을 잃어버리고 상기 양심 그 양심을 잃고 이 불사지이니라.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측은해야 하는 마음과 애통해야 하는 뜻은 우리 고유한 그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그 유속의 폐단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잃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문공이 견냉자의 무운성선 누순지 설. 그 등문공이 그 냉자를 깨고서 문성선 요순지설 그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하고 그리고 이 성선을 실천한 분은 유순이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러니 즉 고유이 개발기 양심이라. 그 맹자의 그 말씀을 듣고 진실로 유의개발기 양심, 그 양심을 열어 드러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발함이 있었어. 그 문공이 그 맹자의 성선 요순지설을 듣고 아, 그이 본래 그 가지고 있던 그 양심을 양심이 개발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어서 나타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티로 그래서 지차이 애통지 성심이 발언 이러시니 이 때문에 그래서 이에 이르러서 지차 그 부친의 대사를 만나서 그래서 애통해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 나타난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발로된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 극기 부영 백관이 그 부영 백관들이 개 불욕행 그 모두 다 그것을 행하고자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행하고자 하지 않은즉 그때 역 반공 자책하야 그때도 또한 스스로 자기 몸에 돌이켜서 반공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해서 스스로를 자책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도기 전행지 부족이 취신 애통해했다는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행한 것, 그 앞에 지난 날의 그 자기 자신의 행동이 부족이 취신, 그 신뢰를 취하기, 믿음을 취하기에
부족했다. 아, 내가 전에 행동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에 부족했구나. 이것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불감 유비 기 형제 백간지 심 하시니. 그리고 감히 유비 기 부영 백간이신 그 부영과 백간들의 마음을 빗자는 비난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하는 마음, 그것을 부영 백간들을 비난하는 마음, 비기 부영 백간이신 그 부영과 백간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일찍이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 가지지 않았으니 후기 자질 유과인자. 비록 그 자질이 유과인,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죠. 그 자질이 비록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이 있었지만은 학문지력을 역 불과 무야로다. 그 학문의 힘을 그 속일 문자야. 속감이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학문의 힘을 또한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재질도 물론 다른 사람보다 자질도 훌륭했지만은 배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스스로를 반성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이러한 그이 행동이 표출이 된 것이 급기 단연 행지하여 그 단연코 그것을 단연행지 그것을 행함에 비춰서 급기 단연행지 그 3년지상을 아주 단연하게 행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원근 견문이 그 멀고 가까운 데서 보고 들음이 멀고 가까운 원근에 보고 듣는 자들이 무불 열복죠. 그 스스로 그 아주 그이 기뻐하고 감복하지 않는 그 흡족해하고 감복해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멀고 가까운 데서 그 장례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흡족해하고 반복해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러니 즉이 인심지소 동현자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여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인심지 동현자로 자아 발지이 피지 신 열복이 여 유소 불기연이 원자하니 인성지선이 기 불신제리요. 그러니까 인심이 똑같이 옳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자아발지 나로부터 그것을 그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똑같이 여기는 바를 그럼 이제 본성이 다 고유해서 모두 다 같이 그러한 것을 나로부터 그것을 바래가지고 피지 신 저들의 마음이 아주 그 흡족해하고 진실로 감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들의 마음을 흡족해하고 진실로 감복한 것이 또한 여 유소 불기연이 연자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을 감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소 불기연. 그렇게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연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심의 똑같은 것을 자기가 먼저 스스로 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에 감화가 돼서 그것을 흡족히 여기고 다이 감복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감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여기소 불기연이 연자 그렇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와서 보는 사람들이 흡족해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나타냈으니 이것은 무엇이에요? 인성지선이 기불신절이요. 그 인성의 선함이 맹자께서 말한 그 성선, 인성의 그 선함이 어찌 불신절이요? 그 진실이 아니겠는가? 인성지 선함이 어찌 진실이 아니리요? 돼지 보죠. 서산지시 말하기를 삼년의 상이 자당우 삼대로 그 당우 삼대로부터 하은주 요순 하운주 3대로부터 미유계좌론이 미유계좌 고침이 있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3년 상을 그 요순 시대, 하운주 시대 이것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춘추 이세 그 춘추 전국 시대가 돼 가지고 차례 회추라 이 예가 그 퇴추됐다는 거예요. 퇴해지고 추락해서 이것이 3년지상의 그 장래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어시에 이때 계여 욕 간상이 공자 책기 불인하시고 그 논어에 나오죠. 제어가 3년상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1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그 제어가 그 단상, 그 상기를 짧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욕 단상. 그런 말을 듣고 공자께서 책기 불인, 너 인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 불인함을 택하시고 다사도 여위 자기 이하 귀천 유수나 부모 상즉 이리 이라 하시다. 그 자사도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일에 기년복, 일년복을 입는 상제, 그 이하는 그 기년복으로부터 그 이하는 귀천 유수나 그 귀천에 따라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귀천에 따라 그 다름이 있지만 그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복 입는 것이 이제 다르지만 이 소리죠. 그렇지만 부모의 상은 똑같이 하나로 3년 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천자로부터 섬유일까지 똑같았었다는 거죠. 방 등문 용 맹자원 아야. 그런데 그 등문공이 그 맹자의 말씀을
소유 용자는 뭐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맹자님,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욕행 발의하니. 그이 예를 행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3년상의 예를 그 맹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없어진 그 예를 흥공이 이것을 행하고자 하니 이 소리죠. 그러니 부형백관이 그 동족의 그노 관료들이 화연쟁지나 화자는 시끄러울 화자예요. 시끄럽게 화연 시끄럽게 이것을 다투었으나 이저뭐 우리 종족이 논하라도 안 하고 우리 승군들도 안 했는데 자네가 왜 이제 와서 3년상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다투었죠. 화연쟁지나 그 위중이 행해 그 대중들의 의견을 과 달리 그것을 어기고 이것을 행함에 미쳐서 그 3년상을 고집해서 행한 거죠. 그 부형백관의 대중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것을 행함에 우이 위 지대는 하여 그랬는데 또 이것을 예를 안다고 한 것은 하여 어째서인가? 계이위 불가행자는 대저 이것을 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 부형백관들이 행할 수 없다고 한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답, 상습, 보지, 누현이요. 우리 답습했다 그러죠? 그 답상습 항상 그것을 답습했다. 무엇을 고지누 그 예전에 그 비루한 것들을 답습한 것이 나타난 것이 현. 그러니까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여론들은 왜 나왔냐면은 그 예전에 비루한 것들을 계속 답습하겠다.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위 지뢰자는 그예 뒤에 이제 그 세자가 예를 한다고 모두 다 얘기한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이위 지뢰자는 병리호독지 양심냐라. 병리호독지 양심냐라. 이것은 병리, 떳떳한, 이, 우리의 본성을, 잘, 보존하고 잡고, 그, 덕을 좋아한 양심인 것이다. 세강 교실하여, 그, 세대가 내려올수록, 그 가르침이 없어져서, 대강 교실. 그래서 수의 동, 노, 분원지 방이라도 비록 그 동쪽 노나라에 그 분원이 있는 나라일지라도 그 노나라엔 그러한 이제 기록이 있어서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그런 나라일지라도 유불능 행하니 그 오히려 능히 행할 수가 없었으니 그 노나라도 그 3년의 상을 성군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제 어 등지 부용과 뭐 등나라의 부영이 등나라의 그 원로들 종족 원로들이
뭐 괴이할 게 있겠느냐,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 노나라에서조차 이것이 행해지지 않았는데, 금나라의 그 부영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문공 이리 신 선지하니. 그 등문공이 한결같이 이것을 자신이 솔선하였으니, 이 소리예요. 한결같이 자기가 먼저 솔선하니, 번연이 오 천리지 제 인심 자가 고 불가 미냐라. 이 번자는 그 깃발 번자인데, 번연이 오 하면은 아주 그 문득 이렇게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이 밑에 내용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공이 먼저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천리지 대인심자. 천리가 인심에 있는 것. 천리지 대인심자. 천리지 대인심자가 고불가 이냐. 이거는 없어질 민자죠. 천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진실로 밍멸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까 천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본성에 다 고유하게 우리 성품으로 부여받은 것. 이것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 번연이오 문득 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문공이 그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3년상이라는 그 대신들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선해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맹자 성선 요순지설 그것과 이제 연계돼서 이렇게 쭉 지금 사례로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어요.